세 점에서 선본 앱의 중점을 M이라 하자. 자, 앱의 중점. 자, 그럼 이렇게 돼 있고, A, 마이너스 1, 2, B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C, 5, 0인데, AB의 중점을 M이라 하자. 중점은 이제 구할 수 있죠.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하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되죠. 점 M과 C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향하여 쭉 달리는 거네요. 서로 이쪽 그죠? 향하여 출발한 두 물체가 아까 초소 A하고 E의 속력 움직여서 만난 지점을 G라고 할 때, C에서 출발하는 게더 빠르죠? EA만큼, 그죠? 그리고 이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, 그죠? 시간이니까 이게 더, 두배 정도 더 많이 가죠. 같은 시간에. 시간이 같다면은, 속력이 빠른 쪽. 이게 두 배니까, 그죠? A하고 EA니까, 이게 2A만큼 두배 정도 더 멀리 가 있겠네,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됐죠. 이쯤 가 있겠네. 여기 와 있고 이리 와 있겠네, 그죠? 그럼 여기가 2대 1이 되겠네, 이것에 의해서. 그죠? 같은 시간대에 속력에 따라, 그죠? 거리가 딱그 비가 정해지겠네. 두 배잖아, 딱, 그죠? G라 할때 AG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랬죠. 그러면 E가 G니까 AG의 길이는 요거잖아요, 그죠?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게 G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? G의 좌표는 자 일단은 마이너스 2, 5, 마이너스 2, 5가 있는데 이걸 1대 2로 할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면 3, 5, 마이너스 4는 3분의 1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0을 1대 2 하면은 3분의 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. 그럼 G의 좌표는 3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. 자, 그리고 AG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길이는 루트 자,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겠죠. 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죠. 자, 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9분의 16 더하기 3분의 8 되죠. 3분의 8은 9분의 64가 되죠. 루트 9분의 0 8이 되죠. 그럼 3분의 80은 5 곱하기 5일은 5, 5기 30 4루트 이렇게 해서 3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.